5월 14일 화요일 5분 브리핑입니다. 윤석열 씨의 부인 김건희에 대한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자마자 수사 지휘 라인이 모두 물갈이 됐습니다. 김건희의 명품 가방 수수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 지휘하던 서울중앙지검장과 1차장, 4차장 검사도 한꺼번에 교체됐습니다. 송경호 지검장은 김건희에 대한 직접 조사 필요성을 주장했다가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었다는 말이 공공연히 돌았지요. 그 자리를 채우는 이창수 전주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 때 대변인을 지냈고 검찰이 불송치로 끝낸 성남FC 문제를 재수사해 이재명 대표를 기소하게 했고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도 수사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 지시로 신속 수사가 시작된 지 열하루 만입니다. 뭐겠습니까? 김건희 수사 방해의 의도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김건희에게 디올백을 건네고 영상을 촬영한 최재형 목사가 12시간 넘게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최재형 목사는 김건희에게 300만원짜리 디올백 외에 180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과 40만원 상당의 위스키 등을 4차례에 걸쳐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김건희가 금융위원 인사에 개입하는 듯한 장면도 목격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조사받았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수사가 지속될 수 있을까요? 지휘부가 싹 바뀌었는데. 최상병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어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처음 소환해 20시간 넘게 조사했습니다. 임성근 전 사단장은 자신은 물에 들어가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해병대 최상병 순직사고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사건 당시 대통령 공직기강 비서관이었던 이시원 씨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지난해 8월 총 26차례 통화한 기록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특히 윤석열 씨가 최초 임성근을 이첩한 것과 관련해 경로했다는 설이 나돌 때에는 통화가 더 집중된 흔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이 윤석열 씨가 올해 1월부터 주재하기 시작한 민생토론회가 22대 총선에 개입하려 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개최지들은 대부분 총선 격전지로 손꼽히던 곳이고 이들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토론회를 개최한 것만으로도 선거 개입을 판단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법조계의 의견도 그러합니다. 경실련은 지난달 윤석열 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고 경찰이 이를 넘겨받았습니다. 수사가 본격화되면 경찰도 싹 물갈이 될까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가 전당대회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4.10 총선 참패 후 여권에서는 당원투표 100%로 대표를 뽑는 현행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면 국민이 좋아하는 후보, 예컨대 유승민 전 의원 같은 사람이 당선될 길이 막힌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비대위 핵심 보직에 친윤계가 압도적으로 호진하고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적극적으로 룰 개정을 해나갈지에 대한 의구심이 큽니다. 그런데 중앙일보는 현재 당심이나 민심 모두 친윤을 싫어한다는 점에서 룰을 바꾸든 안 바꾸든 비윤이 당권을 쥘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했습니다. KBS의 대표 교양 프로그램 역사저널 그날이 개편 후 5월 첫 방송을 앞두고 사실상 폐지 위기에 놓였습니다. 제작진은 진행자 한가인 씨와 패널 등이 모두 섭외된 상황에서 사측이 보수 성향 진행자, 즉 조수빈 전 아나운서를 새로 앉히려다 뜻대로 되지 않자 프로그램 제작을 중단시켰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실무자의 제작 자율성을 강조하는 게 KBS 편성 규약인데 이건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 5분 브리핑이었습니다.